국제전자제품 박람회, CES 가전제품 박람회 중에서 가장 핫한 박람회라고 할 수 있는 이 행사는 각 기업들의 신기술, 차별화된 기술을 선보이는 각축장인 만큼 볼거리도 즐길거리도 많습니다. 그런데 지난 2020년 CES에는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올해 CES는 유독 새로움이 없다. 세계 최고의 가전 박람회에서 이런 말이 나오자 무엇이 문제인지 확인해 봤는데요. 중국 측 부스에 가봤더니 이미 한국이 선보인 기술들을 중국이 짝퉁 제품으로 채워놨다. 이처럼 중국의 가전은 한국이 차별화된 기술을 적용해 선보이면 어김없이 짝퉁을 찍어내고 저가 공세를 펼칩니다. 이는 스마트폰 분야에서도 당연하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런데 외신들은 이런 중국을 두고 한국 따라하기 그만하라고 말하기보다는 제발 한국 좀 따라하라고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삼성은 업계 최고 수준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LCD 시장을 석권했던 한국. 하지만 중국의 저가 LCD가 시장의 판도를 바꾸면서 한국은 LCD보다 더 상위 단계인 OLED에 집중하며 하이엔드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OLED 시장마저도 저가 공세에 나서면서 한국의 디스플레이 산업을 위협하고 있는데요. 그러자 한국은 또 한번 폴더블 폰을 내세워 폴더블 패널로 또다시 하이엔드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삼성은 폴더블 시장을 개척하면서 중국과 초격차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한국과 중국의 폴더블 차이는 접는 방식에 있습니다. 화웨이는 아웃폴딩 방식으로 폴더블에 첫 발을 내디뎠고 삼성은 인폴딩 방식으로 폴더블 시장에 발을 디뎠습니다. 접는 방식에서 이미 기술 초격차가 발생했지만 중국은 여전히 삼성 기술을 베껴 2021년 2월 외관 디자인과 세세한 기술 노하우가 닮은 인폴딩 방식의 메이트 X2 모델을 내놓았습니다. 이렇게 중국이 외국의 기술과 디자인을 안하무인 무법으로 베끼자 이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IT 전문 매체 셋모바일은 중국 제조사를 향해 제발 한국 좀 따라하라고 일침을 놓았습니다. 최근 삼성의 갤럭시 스마트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정책을 두고 셋모바일은 업계 최고 수준이라며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가적으로 중국 스마트폰 업계가 본받아야 할 모범 사례라고 콕 집어 말했는데요. 삼성은 최근까지 30개 이상의 갤럭시 모델에 안드로이드 C3 OS와 삼성 원 UI 5 업데이트를 완료했습니다. 이번에 진행된 업데이트는 플래그십뿐만 아니라 보급형 모델에 걸친 전 범위에서 진행되었고 불과 한 달 반 만에 업데이트를 완료했죠. 모든 안드로이드 제조사를 합친 것보다 많은 숫자다. 업데이트 편의성에 있어서 삼성을 상대하려는 시도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독보적인 소프트웨어 정책이다. 중국 제조사를 포함한 경쟁사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갤럭시를 통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갤럭시가 애플의 경쟁자로 불리며 2위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플과의 하드웨어 차이는 노력하면 따라가는 수준으로 보이지만 소프트웨어 영역에서는 따라잡기 힘들 정도로 격차가 보이고 있는데요. 이번 삼성의 소프트웨어 경쟁력 강화는 이러한 격차 줄이기로 보입니다.